사성 무기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뽑기를 좀 더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되고 있나 봐야지. 자, 여기서 이벤트를 두 명 정도가 있으니 야수의 길을 좀 끄세. 응? 동물 세계의 최강자? 도토리를 차거나 도토리를 때리거나 다람쥐야? 재미있는 여자로서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어디 있지? 분명 토모에도 이벤트가 있다고 써 있는데. 지금 레벨을 업하기에는 돈이 너무 없고요. 여기를 레벨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일단 하나 더 건축을 하겠습니다. 게임이 재밌는 게 금강인 것 같아요. 금강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퀘스트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했던 퀘스트 하나를 더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갈림길 있죠? 갈림길, 여기가 그 갈림길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피를 먹을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길이 그 시크릿 미션에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 미션을 하실 때는 저쪽으로 가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1번 스킬을 쓰시면 제가 방송 때마다 말하는 피 회복이 돼요. 방금 쓸 걸요.
피해서 가나? 응? 불 뿜어주면 곤란해. 자, 여기서 보시면 원래의 클리어 루트는 이쪽입니다. 어디 와요? 네, 불교 드립 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교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불교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불교답다? 불교다요? 내 종교는 불교다요? 자, 뭐지? 불교 와요? 이쪽으로 잠깐 피해서 가고, 저 불을 피해야 됩니다. 일단 불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힌트는. 와하!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뭘 먹을 거 있으면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된 이상 먹을 걸 먹어야 돼요. 끝났네요. 검술소를 3개, 쌍검술소를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 위까지 가야 진짜 끝나는 건가 보네. 오스스미나사이. 엔수분들이 안 좋아하는 드립입니다. 오스 드립이 나왔어요. 물론 일본어지만. 자, 헬퍼를 추가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헬퍼를 넣을까 한번 봅시다. 이건 또 뭐야? 제가 여태 5성의 레벨 2명은 딱 2명 봤어요.
お姉ちゃんにお任せね。저기로가시면독이고요일단조심해서가셔야돼요이런분은조심해서가지않으면무조건독에걸리거든요자여기서두더지두더지두더진조심해라자그리고이쪽으로해서여기에보물상자가있는데늑대부터치면좋겠다틀에걸릴수있다는점은염두에두시고여기는막혀있는길이고요이위쪽에가셔야있습니다단독이있으니까독이없는쪽으로가셔야돼요이게약간되게퍼즐같아요느낌이이거는길을위쪽으로해서가셔야되고불교와요뭐있지답게자지금피가별로없습니다여기보시면아시겠지만일단은피를회복해주십시오14씩피가회복이되시는걸보실수가있는데요자여기있을때는2번스킬이짱이죠끝2번스킬은안보이는곳까지치는거기때문에그냥짱이에요근데제가3성이런애들을안키워봤기때문에잘모릅니다그냥처음부터사성이나와서사성만키워보고있는거예요마침사성이3마리나오기도했고그래서사성으로만키우고있어요뭐지같은80인데왜공격력이한참다른거죠100차이로다른건조금이상한데같은80이잖아그것도같은캐릭에같은레벨인데어떻게이렇게달라이거신기하다뭐치트키라도썼어요자블레이브한번가보겠습니다파티전원의공격속도상승이라고예프렌즈스킬이저는진짜뭘로나올지모르겠지만저를고를일이거의없는것같아요지금까지해보는거느끼면서레벨이40대기때문에80대가되게흔해요생각보다60대이상이되게흔한데제가지금이제60이거든요근데막상보니까키우기는또어려워요의외로자여기는일단없고요
우와.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냥 올라갑시다. 쭉 가서. 자. 불교와요? 이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노센트 힐을 써주시고. 그냥 가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불교와요? 야, 이펙트 진짜 찍이네. 근데 블루룬이 아쿠아한테 정말 얻어지는 건지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게임은 하다 보니 진행이 되는 거라 이게 약간 정말 이 애한테서 나오는 건지 저 애한테서 나오는 건지 그런 거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로딩이 안 되니 근데? 뭐지? 가끔 이렇게 뭔가 이상할 일만 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고 게임을 진행해 주시길. 오성 진짜 와. 일단 지금 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뭐야. 왜 자꾸 꺼져, 이게. 꺼지지 말라는. 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 껐다! 야, 진짜 사이다네요. 와.
자, 저쪽에 보물상자가 있고요. 이리로 가겠습니다. 꼬여있는데 자, 혹시 모른 이게 아닌데? 이걸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려던 게 이거였지. 할 수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와, 14개? 공격 대세. 제랄드. 분위기가 상당히 밝은 곳들이 많고 은근히 귀여워서 좋아할 만한 분위기가 많아요. 어느 쪽이 좋을까? 저 물같이 생긴 녀석이 겁나 얄미워요, 사실. 여기 보물상자 하나요. 다른 쪽에 또 있나 한번 봅시다. 네.
잠깐 멈췄어요 여기. 이렇게 느려 갑자기. 그냥 맥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끝인 거 같으니까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애기 보너스 상자 있어요? 이걸 못 보고 갈 뻔했어요. 이리 와요? 참고하자면 와우! 감사! 네, 일단은 여기 보물상자 거기도 있고요. 네, 일단 공격부터 왔으니 공격을 착금이 하고 보물상자 하나 더 먹고. 힘이 없네요. 자, 여기서 인공 스킬을 끝. 난 좀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좋다고. 行こうぜ。 와, 스탯이 되게 다르다 근데. 뭘 꼈길래 스탯이 이렇게 나올까? 저도 궁금해질 지경이에요, 사실은. 이 게임 유저로서. 되게 궁금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니까. 무기를 껴놨나? 저기? 무기 짱짱카. 응? 성문의 파괴? 어느 쪽이냐, 성문이. 오, 이런 미션이 있을 줄이야. 수고.
자, 지금 보시면 레벨이 엄청 각각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레벨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레벨은 레벨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스탯을 어떻게 찍었냐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스탯 차이가 너무 나니까 차이가 나네. 오네짱요 와카세테니 불교와요? 네, 불교 정말 불교 짱짱맨요? 이거 뭐야 불교 짱짱맨요? 불교 짱짱맨요? 자, 이 상황이면 일단 2번으로 얘로 이노센트 힐을 한번 써줍니다. 이노센트 힐을 한번 써준 다음에 바꿔요. 잠깐 바꿨으니까 이제 얘로 금상자를 먹고 이런 식으로 또 길이 두 갈래예요. 이 만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빠케모노 카타린가 그 만화인데, 그 만화를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자, 불교 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밑에 문이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뚫고 가냐는 제가 잘 몰라요. 그 전에 이제 왼쪽으로 가셔서 그냥 보물상자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근데 못 가네. 자. 쭉쭉 그냥. 타입이 히어로 타입인 게 있네요. 자, 여기까지.